안녕하십니까. 부산 장정복잉 체육관 권양박영입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우리 선수들과 아침등 나왔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이 해운대의 총 길이는 1.5km, 왕복 3km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두 바퀴 6km를 뛰게 됩니다. 바다에 오면은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석준이는 10월 23일 안산에서 송찬우 선수와 6회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석준이는 12전 3승 3무 5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붙었던 상대들은 다 강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기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기창이는 10월 2일 양산에서 양현무 선수와 복싱임 한국 벤턴급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전 8승 4패 3KO의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 KBF 한국 수급 플라이급 챔피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체급을 올려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멈추기. 민정이는 프로 1전 1무의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10월 2일 최혜진 선수와의 4회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많이 뛰고 많이 운동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if I have, black eye, and then students, wait. So many years now, just extra.